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볼 것은 아주 소소한 장사인데요. 아, 스타포스 이벤트 가니까 뭐라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메이즈 케이프. 메이즈 케이프에서 자 제 시나리오 아이템 어디 갔습니까? 시나리오 아이템 어디 갔냐? 아까 봤는데? 시나리오 아이템 찾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아이템 어디 갔냐? 이거 아니었는데? 여기 있네. 시나리오 아이템 하나 구입해주고요. 55,000. 오케이. 그리고 150제. 망토. 왜 안 나와? 스타포스 150이니까 없지. 아닌데 아닌데 다시 마력 시불사. 처음부터 할까요? 아니면은 돼 있는 걸 살까? 뭐 할까요? 1번 16성짜리 10억 9천만원. 처음부터 하는 게 재밌겠지. 그게 낫겠지요. 처음부터 해야 되겠지? 굳이 마력 두 줄까지 하는 거 별론 것 같고요. 자, 마력 한 줄을 사. 마력 13분 얼마네. 8천만원. 여기 닫겠다, 그치? 요거 사서 에디 열어갖고 또 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두 줄 느낌 해줄까? 일단 시나리오를 세워보자. 160제 좀 보고 오자. 굳이 두 줄을 달아줘야 되나. 아니 뭐예요? 왜 스펠성이 검색하면 요거밖에 없냐?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만든 사람이 없구나. 뭐야 이거는. 아처구나. 메이즈 케이브 자체가 없네. 유전 발라서 22억이다 야 재밌네요. 저희가 만들 시나리오 아이템은 요 느낌이죠. 요 느낌. 그럼 두 줄이 들어와야 되네. 마력 10짜리는 현저히 가격이 낮네요. 고민이 되는데요. 딱 이 느낌이거든. 근데 잘못 보고 샀나? 산 사람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지? 왜냐면 OA75가 인트 75인 줄 알고 샀을 수도 있잖아, 그지? 나도 오묘하게 느낌이긴 했어. 오묘하네. 오묘해. 그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마력 한 줄을 쓸까 차라리. 두 줄 쓰기에는 너무 비싼 것 같고. 마력 한 줄? 인트로 갈까? 너무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요걸로 가자. 자, 6억을 투자했지요. 금빛각이 없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에디나 일단 열어보자. 열렸나? 아니 왜 안 열려? 40%인데. 어허. 아니 왜? 아니 롱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저희가 투자해야 될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금 다 돼 있으니까 각인을 열어야 되네. 아, 이거 비숍 동원할게요. 각인 쓰긴 좀 아깝다. 자, 저희 비숍과 만나면 되니까. 교환 숏먼치. 아, 숏먼치. 이걸로 각인을 열읍시다. 됐고요. 그럼 준비는 다 됐지요. 이제 자, 혼돈의 주문서가 얼마지요? 10만원. 아, 계적자 보는 거 아니냐 이거. 일단 혼줌으로 별을 없애고요. 야, 인트를 아예 없애버렸네. 그럼 일단은 별을 싸질러야겠지요. 야, 적자 보는 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났네. 야, 재밌긴 하네요. 근데 흥미롭네. 자, 이제 배를 올려야겠지요. 왜 흐름을 끊어버리네. 자, 이제 16성까지 올리고 토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94억 정도 되죠. 10억에 사는 건 별로였을까? 너무 비쌌나? 그래도 이벤트 중인데. 이거 못 맞춘 거죠. 아니 근데 12석은 언제 올라가니? 35%인데. 아, 올라갔으면 좋겠다. 단번에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와, 설마. 야, 씨. 6천만 원? 아, 아깝다. 아, 기대했네. 와, 아깝다. 야, 씨. 7천만 원? 아깝네. 와. 9천만 원? 아, 아, 시작됐군요. 기대했는데 아쉽군요. 1억? 아, 와, 이 정도면은 들어갈 만했던 것 같은데. 아, 다 떨어졌네. 에이. 아, 이거는 터지면 개이득이죠. 왜냐, 사서 12승부터 하면 개이득이죠.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보다. 350만원보다는 처음부터 하는 게 훨씬 낫지. 아, 이게 또 6천만원 컷하는 느낌이었는데 아쉽네. 결국 돈이 더 들어가네. 아, 벌써 1억 6천 들어갔네. 순식간이네요. 아, 아깝다. 아, 이게 도박적인 장사라서 아주 쉽지 않네요. 차라리 터졌으면 좋겠다. 실패했고 많이 터졌으면 좋겠어. 아, 벌써 2억 썼네요. 순식간이다. 아, 6천만원 컷 할까 했는데 돈 날아가는 거 순식간이네 진짜. 아, 느낌 좋다. 아주 좋아. 아이, 느낌 좋게만 했네. 아, 결국에 2억 4천 넘어갔군요.
에헤이. 아, 미쳐. 아, 이거 생각보다 고통스럽군요. 2억 7천. 아우, 15성 듣기 쉽지가 않네. 4억들. 아, 6천만원 겉했으면 난리 났는데. 아, 아까워 죽겠네. 어, 이거 설마 이 시작이 25까지 이렇게 가진 않겠지요. 저 94억 시작했죠. 그죠? 맞지요? 아, 점점 쪼들려진다. 아, 그냥 토도용 마력 10짜리 망토입니다. 아, 안 올라갔나? 아, 처음에 6천만원 컷 하나 싶었는데, 아. 4억선 들어가겠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4억 들어갔네요, 이제. 아. 4억 들어갔어. 아, 아, 너무 빠르다. 아, 아, 못 맞추겠다, 이제. 잠만 기다려봐. 5초만 기다렸다 합시다. 하. 아. 됐어, 됐어. 아, 갑자기 느려지니까 당황스럽네요. 어, 왔다. 이번엔 가자. 4억, 5억까지 들어가겠네. 아, 안 갔다. 야, 한 6번째 도전인 것 같은데? 와, 진짜 안 가네. 미치겠네. 아니, 6번째 별 맞추고 30%면 갈만한 것 같은데. 아, 못 맞추겠다. 못 맞추. 천천히, 천천히. 맞다. 가자. 끝내자. 많이 썼다, 이 정도면. 그렇지, 그렇지.
왔어. 일단 왔죠. 자, 일단 이 상태로 토드를 해주고. 분자망을 세워야 되는구나. 아, 그러네. 아. 분노한 자쿠메 망토. 아, 개 비싸네요. 와, 1,300만원이네. 여기서 강화를 또 한번 해줘야죠. 자, 그렇죠. 마력 10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야, 여기서 고민인데요. 아, 제 고민 뭔지 아시지요? 야, 7,000만원이냐 2,700만원이냐인데, 아니 터지면 또 난리 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잠시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제 저희의 투자, 매소마켓을 투자해주고요. 어, 저는 블랙힙을 떠들었기 때문에 9억을 빼고 오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네. 자, 일단은 캐시샵을 가서요. 그랜드 블랙힙을 삽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유자미 나오지요. 일단 이거나 한번 가보자. 궁은 50%. 야, 스큐. 그렇죠. 유점을 까서 리커를 해야겠죠. 리커버리. 저는 마일리지가 많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삽니다. 마일리지 얼마 있죠? 66,700이 있네요. 자, 리커버리 바르시고 유점 던지고. 한 번에, 야, 씨. 아, 좋습니다. 인트 12% 킵하면 안 되겠지요. 12%는 안 되겠지. 야, 고민되네. 그대로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굳이 작을 더 해야 되나? 아, 12%라 고민이 되긴 하네요. 제게 추업이 좀 더 좋고요. 에디가 안 좋은데. 내가 왜 쓰레기 같냐? 제가 왜 쓰레기 같습니까? 이거보다 좋은 것 같고, 이거보다 안 좋네. 아무튼 나네. 큰일 났네, 갑자기. 자, 저희의 시나리오대로라면은 고민을 해볼만 하네, 여기서부터는. 자, 20억 4천을 쓰고 불큐 30개가 남았는데요. 리커버리 값 치면은 대강 불큐 한 세트에 남았는데요. 아, 일단은 스톱봇을 해야겠죠. 이거부터 마무리 지어야겠지. 역시 그냥 가야겠지요. 못 맞췄다.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설마 터지겠어라는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터지면 안 되는데. 설마 터지겠어라는 마인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지면은 개망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자, 그대로 팔면은 제가 21억 그냥 22억 썼다고 하자. 큐브 한 세트 하고 블랙 큐브 한 세트가 얼마죠? 검색해보자. 한 세트에 7억 5천쯤 하네요. 7억 5천쯤 하는데 7억 5천 빼면 얼마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나? 한 7억 빼면은 한 15억 정도로 만든 건데 그냥 받은 게 나을 것 같은데? 뭐지? 15억 주고 만들었으면은 괜찮지. 아, 12%가 그냥 유전감이라뇨. 원래 9%도 달려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아, 근데 굳이 돌리기가 아깝긴 하네. 3% 때문에 더 투자하기가 좀 그러네. 제 거의 메리트는 이제 장기불의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보다 좋거든? 근데 이거보단 안 좋아가지고 참 애매하네. 아, 딱 이 느낌이죠. 아, 근데 제 거는 가해시 10자리란 말이죠. 제 거는 아래 마력 10자리란 말이죠. 아, 저기 빡세네. 저 하나 때문에 너무 빡세네요. 근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하냐?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심하죠? 이건 추업이 없잖아. 이건 6에 20이니까 비슷하지. 이게 25억이었단 말이죠. 아, 참. 저거 하나 때문에 내 걸 가격치를 못 올리겠다. 이거 하나 때문에 가격치를 못 올리겠어. 제 게 이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나? 좀 낮다고 해야 되나? 18% 때문에? 12%에. 추업 자체는 다 괜찮은데. 제 건 가해 또 10이고. 야, 어떡하냐. 이게 문제네. 내 걸림돌이네요, 이게. 저거 가위 10자리인데. 아, 어떡하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만 뛰어넘으면 얘 가격에 팔 수도 있는데. 얘가 세네. 아니지, 아니지. 오히려 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굳이 내가 이걸 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 그냥 욕심은 그냥 그대로 팔아볼 만한 것 같은데? 25억. 제 느낌대로 가볼까요? 25억 두면은 팔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해 보여. 25억 하겠습니다. 25억으로 팔고요. 불큐 쟁겨놓자. 그러면은 개이득이네. 불큐가 7억 정도 한다고 치면은 그죠? 7억 정도 7억에다가 메이즈 케이프 판돈하고 하면은 괜찮아 보이네요. 15% 뜬다고 가격이 변동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 30개 세트를 어떻게 하냐. 이게 또 문제네. 30개 세트가 또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껴놨다가 언젠간 쓰겠지. 제 기억으로는 다른 직업에도 언젠가 쓰겠지요. 아껴놓으면 언젠가. 무한 교환이니까. 아, 이렇게 합시다. 아껴두고요.
나중에 쓰도록 합시다. 그게 좋겠죠. 안됩니다. 제 거는 굳이 큐브 돌리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냥 대략 22억 정도 들었고 팔리는 가격이 한 23억 4억 정도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블랙큐브 30개를 얻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큐브 한 세트 30개짜리 공짜로 얻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메포르는 6,000원이었으니까 6,954 한 4,000원 정도 더 남았네요. 오케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입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